자, 네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혼자 살면 고독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절실남은 증가하겠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독사가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 있습니까? 고독사가 뭐냐면 혼자 살다가 이제 병에 걸려가 죽는 거예요. 죽는데 이제 죽고 난 한참 뒤에 발견되는 게 고독사입니다. 뭐 고독사 이제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제 사람들 아니까. 뭐 고독사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괜히 좀 듣기 싫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뭐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근데 사실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고독사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요. 청년 고독사. 뭐 나이 먹어서 혼자 살다가 죽는 건 사실 뭐안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살만큼 사는 거니까. 근데 젊은 나이 때 이제 좀 고독사 하는 사람은 사실 안 좋죠. 근데 젊은 나이 때 고독사는 사실 좀안 좋은 선택을 해서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좀 시체가 썩고 나서 냄새가 나니까 한참 뒤에 발견되는 경우 많아요. 사실 이게 안 좋은 게뭐 죽은 사람도 안 좋고 그리고 거기에 방을 준 사람도 안 좋죠. 왜냐하면 냄새가 들기니까 누가 그 방에 들어와 살려고 할까요? 맞잖아요. 아무튼 안 좋은 건데 사람들이 고독사 얘기하면 좀그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독사는 결혼 안한 사람들이 겪는 거다. 결혼을 했으면 같이 살기 때문에 고독사는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보통 고독사를 혼자 살았기 때문에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결혼 안한 사람들만 가족이 없는 사람들만 고독사를 당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혼자 살다가 고독사 당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근데 통계를 보면 쭉 혼자 살다가 고독사 당하는 사례보다 결혼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결혼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결혼했는데 뭐 사업 실패나 아니면 이제 경영 악화로 인해서 이혼하고 나서 혼자가 돼가지고 살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고독사하는 사례. 이런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고독사는 보통 중장년층. 남자가 많습니다. 중장년 남자. 근데 그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결혼했는데 이제 좋은 가정이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다가 술, 담배 같은 거 달고 살고 건강관리 안 하다가 지병을 얻고 이제 병원을 가지 못해서 병이 악화돼서 전혀 손수가 없어가지고 방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패턴의 고독사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안 좋아지는 게 청년 고독사라 해가지고 젊은 나이 때좀안 좋은 선택을 해서 방에서 이제 좀 한참 뒤에 발견된 사례 이런 사례가 좀 증가하고 있긴 해요. 특히 서울이 그런 사례가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도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근데 서울 살이 그만큼 힘들어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서울에서 이제 경찰 합격해가지고 근무하신 분 있는데 지구대에서 근무하시는데 서울에서 한 달에 이제 그 살자 하신 분들 살자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일부러 그분들 관련 신고만 10건 넘게 본대. 그럼 쉽게 말해 뭐냐 하면 그런 시체 같은 것들을 이틀에 한번 간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아니면 이제 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발견된 사례.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바로 발견되면 다행인데 이제 죽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냄새가 나가지고 경찰이랑 소방서 불러가지고 문 따고 들어갔더니 이미 죽은 지 한참 지났고 그런 사례도 많아요. 슈타디는 뭐 오세요? 근데 뭐 고독사 증가한다고 해도 굳이 결혼까지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해서 고독사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또 대한민국 지금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절실남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절실남. 절실남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초심남하고 똑같이 보는 초심남하고 좀 다릅니다. 초심남과 절실남은. 이미 초심남은 대한민국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젊은 남자들도 초심남 되신 분들 많아요. 초심남이 뭐냐 하면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소극적인 남자. 연애 결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혼자 있는 게 편한 그런 남자를 초신남이 납니다. 이미 일본이 먼저 갔었고 일본은 아직도 초신남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빠르게 초식화가 되고 있죠. 남자들이 여자한테 다가가지 않고 뭐 남자들끼리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혼자 지낸다거나 굳이 연애나 결혼에 목을 매지 않는 그런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남자가 바로 초신남이에요. 그럼 절신남은 뭐냐? 절신남은 아예 이런 겁니다. 내 인생에 여자하고 엮일 일은 없다. 연애 결혼은 없다. 여자와 같이 살 일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고 남의 인생을 여자랑 아예 담을 쌓고 사는 게 절신남입니다. 네, 그 절신남이에요. 근데 절신남도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 절신남의 상당수는 결혼하기에 능력이 부족한 분도 좀 있지만 결혼할 수 있는데 절신남이 된 사례도 많아요. 그러니까 돈과 능력이 있음에도 이제 나는 절신남이 되겠다 해서 절신남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왜 절신남이 됐냐 하면 나이 먹어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여자를 못 믿겠어. 나 이 돈 가지고 편히 살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와가지고 여자랑 결혼해나? 아니 나이 먹어서 멀쩡한 여자가 없는데 보나 마나 내 재산 보고 내 배경 보고 접근한 여자들이 많은데 내가 모조 차고 그런 여자랑 결혼해서 같이 사냐? 어? 내가 힘들게 이거 나온 건데 왜 숟가락만 들려고 하냐? 그런 마인드 가진 남자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괜히 결혼 잘못하면 내가 벌어놓은 거, 내가 만들어놓은 거 떼어줘야 되는데 난 그렇게 하기 싫다. 그리고 나한테 접근한 여자, 이 여자가 무슨 흑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 여태까지 보니까 여자들 중에 멀쩡한 사람도 없던데. 그럼 나이 먹고 나한테 온 여자는 더 멀쩡하지 않겠지. 어떻게 믿어? 이런 남자들도 늘고 있거든요. 실제로 돈과 능력이 됨에도 이제 여자를 피하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들 중에 제 방송에 몇 분 계셨고, 그러니까 충분히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해서 사는 딱히 문제 없어. 좀 나이가 있을 뿐인데, 근데 하나같이 얘기한 게 여자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이만 여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사랑스럽지도 않다. 뭐 잠깐 만나면서 원나잇 정도 할 수 있고 뭐 데이트비 연봉도 지불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돈 쓰는 것도 차라리 그럴 시간과 돈 있으면 나한테 쓰는 게 더 낫다. 내 입에 맞는 음식 더 먹는 게 낫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남자들 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늘게 되면 누가 손해보겠어요? 여자가 손해봅니다. 여자가 초신화 많아지면 여자들이 절대적으로 손해봅니다. 일본 봐봐. 일본도 2000년대 초반부터 초신화 많아지니까 여자들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진짜 쩔쩔매잖아요. 그러다가 나이 차서 마키노 가버리잖아. 지금 남자들이 초신남 돼버리고 연애 결혼 적극적이잖아. 여자들이 어떻게 돼요? 표적스러워지죠. 가뜩이나 멘탈 약한데 더 약해지지. 맞잖아요.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 왜냐? 남자들이 여자한테 막 고백도 해주고 뭐 데이트명도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예전만큼 많지 않아. 이게 아무도 관심을 안 줘. 자기가 아무리 꾸미고 해도 관심을 안 줘. 말도 안 걸어. 전반다고 오지도 않아.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그 여자들이 표정이 안 좋아요. 이게 딱 느껴져. 이게 초신남이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아지면 돼요. 여자분들 표정 관리 안 되는 사람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남자는 더 멀리 할 겁니다. 아, 저 여자 무섭다. 저 여자 괜히 엮였다가 내가 골로 가는 거 아니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돈만 있으면 살기 편합니다. 밀키트도 잘 나오고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요리 못해도 상관없어요. 돈만 주면 집 와서 빨래 청소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사실 돈만 있으면 사실 굳이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돈만 있으면, 돈하고 어느 정도 이제 삶의 기반만 닦아 넣으면, 예를 들어 내 집도 있고 좀 일정 이상의 보수가 지급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 있으면 사실 결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물론 그래도 결혼해야겠다 얘기하는 사람 있지만 사실 남자 입장에 성욕이 아니면 사실 여자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나이 먹으면 성욕도 감사하거든. 그럼 여자를 만나야 될 이유가 없어. 그리고 나이 먹어서 만나 여자는 또 나이 많은 여자일까요? 그런 여자가 굉장히 까탈스럽고 바라는 것도 많고 꼴에 여자 되고 받으려고 하다. 그게 굉장히 꼴사놨거든. 남자 입장에서. 아이고 나 늙었지. 넌 더 늙었는데 진짜 왜 그러냐 진짜. 아이고 진짜. 남자도 아실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여자를 만나려고 해도 그 만난 여자들이 멘탈 상태가 안 좋잖아. 이게 제대로 일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보나 마나 내가 만나면 저 사람들 비위 맞춰줘야 되는데 그따지 왜 하냐고. 그 돈 시간 너무 아까운데 차라리 그 돈 시간 나한테 쓰자.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옷 사입고 옷 사입고 차라리 나를 위해 투자하자. 여러분 생각해봐.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거 투자하는 건 효과가 바로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바로 힐링이 되잖아, 맞죠? 근데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돈을 쓰는 건 힐링이 안 돼, 이게.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데미지 입을 수 있어. 그동안 많은 여자를 만나면서 이제 데이터가 쌓였잖아요. 여자는 절대 돈 많이 쓴다고 금방 보답 주지 않아, 이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한테 돈을 쓰자. 나한테 투자하자. 나이 먹으면 여자 만날 때 귀찮은데. 왜 만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만 여자를 찾을 이유가 없지, 그래, 상식적으로. 사실 돈만 있으면 살기 편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왜냐? 대한민국에 돈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인프라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대한민국 인프라 좋잖아요, 여러분. 뭐, 배달도 있고, 뭐, 밀키트도 있고, 다 있잖아, 여러분. 근데 이런 돈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을까? 남자가 많이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여자가 많이 가지고 있을까? 절대적으로 남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지. 근데 여자들은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나이 먹어서 이제 결혼 못하고 혼자 사는 분들 보면 대체로 보면 돈이 없어, 돈이. 나이 먹어 혼자 사는 여자 집 가보면요. 사실 정말 좀 별거 없어요, 이게. 우리 갖춰놓고 사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물건만 놓고 사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갖춰놓고 살 수가 없죠. 원룸 같은 데 특히 좁으니까, 맞잖아요. 좁으니까 짐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남자들이 앞으로 나이 먹으면요. 적어도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피할 겁니다. 점점 피할 겁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차라리 국제결혼을 생각하면 생각하지. 그게 왜 소소한지 아십니까? 에어컨이. 왜 원룸과 여자분들 짐이 많이 없는지 아세요?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룸에 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살다가 뭔가 층간소음 생긴다거나 보증금 못 맞춰주고 월세 부담 생겨버리면 언제 짐 싸서 나가야 되거든요. 이사를 자주 가야 돼. 그러니까 월세 살면 안 좋은 게 보통 월세가 1년 계약이잖아요. 뭐 월세 살면서 뭐 5년, 10년 살수 있지만 그런 분도 많지가 않고 대부분 이제 살다가 나가고 살다가 나가고 반복한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짐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짐 많아 버리면 일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이사 짐센터를 뭐 쉽게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 아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짐 많이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확실히 보면 혼자 산 남자 집하고 혼자 산 여자 집이 달라요. 보통 혼자 산 남자 집 보통 대부분 자기 집을 가지고 있거든. 원래 사는 분도 있지만 뭐 구축이 신축이든 자기 집 가지고 있는 게 많아. 남자 집 가보면 좀 어느 정도 좀 기반 닦아놓은 분 가보면 굉장히 깔끔해요. 깔끔하게 사는 분도 많아. 가보면 이제 뭐 취의방 따로 있고 뭐 빌라나 아파트 사가지고 가보면 이 정도면 혼자 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혼하신 분 중에서는 야, 나 결혼 안 했으면 이렇게 살것 같은데 참. 우리 집 가봐라, 뭐 애들 맨날 뛰어놀고, 씨. 시끄럽고, 막. 정리하면 어지러워 놓고. 야, 여기는 집이 막, 진짜. 야, 게임방 같이 해놨네. 야, 나도 이렇게 살걸. 막,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근데, 그렇게 살려면 돈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근데 여자분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좀 드물어, 이게. 여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원룸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원룸이나 이제, 아니면 이제, 구축 썩다리, 아파트. 예. 네. 근데 벌이가 안 좋은데 개고양이 키우잖아. 벌이가 안 좋은데. 그러면 진짜 많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원룸에 살 거면 내가 봤을 때는 벌이가 안 좋다는 건데 개고양이 키우는 것도 돈인데 왜 키우는 건가? 그리고 집주인한테 허락 맡은 건가? 허락 안 맡고 키우면 더 많을걸요? 그리고 개고양이 키우면서 깔끔하게 키우는 게 진짜 어렵거든. 냄새 나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개고양이 시켜도 몸에서 난 체질이라는 게 있어. 그게 백이거든, 이게. 그 똥오줌 같은 거 쌀 때마다 매번 다 치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사람 귀찮거든, 여러분. 그래서 한번안 치우면 계속 냄새가 쌓여, 이게. 그러면 벽지나 이제 바닥 같은 데 이제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빠지거든, 이게. 그러면 이제 개고양이 치우면 냄새가 있어요, 이게. 그좀 불쾌한 냄새 같은 거 있죠. 딱 납니다. 입구 쪽에서 납니다. 집주인은 워낙에 냄새를 하도 맡다 보니까 몸 배어있다 보니까 못 느끼고
개고양이 키우지 않는 사람은 딱 들어가면 납니다. 그 불쾌한 냄새. 사료 냄새. 사료도 큰 냄새하고, 개고양이 이제 몸에 사는 체취. 이게 약간 의린내처럼 나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뭔가 좀 코를 찌릅니다, 이게. 자기도 그게 익숙한 거고. 아무튼, 앞으로 남자들 있잖아요. 돈이 있어도 정말 좋은 여자 만날 거 아니면 혼자 산 분도 많아집니다. 정신은 많아지는 거야. 근데 그럴수록 여자분들은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결혼하기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본인들이 좋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